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 1강 서비스가 가능한 오픈스택 사치 1편 시스템 구성도를 그려보자. 시스템 구성도를 한번 그려보는데요. 오픈스택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이제 데브스택 같은 경우는 쉘 스크립트가 모든 서비스를 자동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도를 몰라도 상관이 없었으나 서비스를 위한 매뉴얼 방식으로 설치할 때는 반드시 시스템 구성도를 그려야 하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서비스가 되는 오픈스택 설치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뉴트론을 이용한 오픈스택 네트워킹 구성. 뉴트론을 이용해서 오픈스택 네트워킹을 구성을 하려면 컨트롤러 노드, 네트워크 노드, 컴퓨터 노드 이렇게 최소 서버 3대 이상이 필요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컨트롤러 노드와 네트워크 노드, 컴퓨터 노드 세 노드가 필요하고, 각각의 노드 안에는 자세하게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이,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컨트롤러 노드에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할 MySQL이나 MariaDB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고, 메시지 서비스로 RabbitMQ 또는 Cupid가 설치가 됩니다. 기본 서비스로는 인증을 담당하는 Keystone, 이미지 서비스의 Glance, 컴퓨터 노드들을 관리하는 노바와 네트워크 서비스를 관리하는 뉴트론 서버와 ML2 플러그인, 대시보드 서비스인 호리존이 설치가 됩니다. 이 외에 필요에 따라서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의 Cinder,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Swift,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Trove,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Heat, 텔레미터 서비스인 Chronometer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노드에는 이제 뉴트론 서비스의 기본 플러그인 ML2가 설치가 되고, L2 에이전트인 OpenV 스위치, 그리고 L3 에이전트, DHCP 이제 에이전트가 설치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컴퓨터 노드에는 오픈스택의 기본 하이퍼바이저인 KVM, 그리고 QEMU가 설치가 되고요. 네트워크 서비스로 ML2 플러그인 L2 에이전트인 오픈 스위치가 설치가 됩니다. 이때 컨트롤 노드에 셀로미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컴퓨터 노드에는 셀로미터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컨트롤러 노드일 경우 매니징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용 인터페이스 하나만 있으면 되고, 네트워크 노드에는 컨트롤러 노드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하나, 이제 컴퓨터 노드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하나,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노드는 컨트롤러 노드와의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하나, 그리고 네트워크 노드와 컴퓨터 노드 간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이렇게 2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노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오픈스택 네트워킹 구성. 이제 뉴트론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네트워킹 서비스인 노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오픈스택을 설치한다면, 이제 컨트롤러 노드, 컴퓨터 노드 이렇게 2대, 서버 2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 그림에 있는 항목과 비슷할 겁니다. 동일하죠? 이제 컨트롤러 노드에 MySQL이나 MariaDB가 설치가 되고, 메시지 서비스로 RabbitMQ나 Cupid가 설치가 됩니다. 기본 서비스 역시 인증을 위한 키스톤, 이미지 서비스인 Glance, 컴퓨터 서비스인 Nova, 대시보드 서비스인 Horizon이 설치가 됩니다. 뉴트론과 달리 Nova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하므로 별도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서비스들은 뉴트론과 마찬가지로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인 Cinder,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스위프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트로브,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히트, 텔레미터 서비스인 첼로미터가 설치가 됩니다. 컴퓨터 노드에는 하이퍼바이저인 KVM이나 그리고 큐 메뉴가 설치가 되고, 노바 네트워크가 함께 설치가 됩니다. 컨트롤러 노드에 셀로미터를 설치하였으므로 컴퓨터 노드도 셀로미터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컴퓨터 노드의 자원 역시 얼마나 썼는지 모니터링을 하려면 자원 정보를 수집하는 에이전트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수집된 자원 정보는 컨트롤러 노드에 설치된 셀로미터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뉴트론과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컨트롤 노드는 모니터링과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노드는 컨트롤 노드와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하나,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하나, 이렇게 인터페이스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되는 오픈스택을 설치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인 시스템 구성도를 그려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오픈스택을 설치하기 위한 두 번째 준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